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페이지 2에 꼭 깔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 정보들 그리고 여러 자료들 또 저희 방송 콘텐츠들도 훨씬 더 아마 유튜브보다 더 카테고리화돼서 보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화면과 함께 즐기실 수 없는 뭐 이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깔아두시면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2 앱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 자, 그러면 오늘 또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도장 한번 찍어야죠. 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장. 네, 오늘 또 어떻게 개장 상황까지 이어질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조금 시장이 한 1%대 좀 밀릴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네. 봉쇄가 되고 있는 4단계 봉쇄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이게 아니어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많이 올라온 듯하다 시장이 조금 쉬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영국 변종 바이러스하고 딱 시기에 맞물려갖고요. 네. 조금 어려워진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금융주가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금융주? 예, 금융주가 일단 연준에서 금융주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막았는데 그걸 풀어주는 제안을 풀면서 약간의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일단 300억 달러에 다다른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네. 금융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네.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일단 네. 뭐 지난주에 주간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우는 0.4%가 올랐고요. S&P 500은 1.3%, 나스닥이 3.1%가 올라가면서 나스닥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쉽게 보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네. 어느덧 42%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도 7주 연속 주간으로 보게 되면 네. 올라오면서 지금 49달러, 거의 50달러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연중으로 보게 되면 한 20% 정도 밀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오늘은 좀 빠집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봉쇄가 만들어지면 빠질만한 기업들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유가는 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난주의 흐름이었고요. 네. 지난주에 주 5일 동안에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맵을 보게 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약간 약한 모습인데 구글이 늘 얘기하지만 그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조금 지난주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약간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는데 여기 보이시는 거 화이자하고 머크 이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일단은 조금 시장이 안 좋았는데 네. 또 한 가지 에너지가 좀 빠지면서 에너지 예,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5일 동안에 맵을 봤고요. 요건데요. 사실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데 네. 1930년부터 예, 1938년부터 S&P 500이 1% 이상 상승한 일수가 이번에 64일입니다. 네. 예, 근데 3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건데요. 아마 네. 이거 보시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38년부터 현재까지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보신 것처럼 거의 80년 동안에 거의 가장 많은 64일 동안에 1%가 넘어가는 지수 현황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물론 팬데믹 때문에 약간 많이 망가졌지만 반등할 때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네. 늘 얘기하지만 역시 핫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별별 통계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S&P 500이 1% 이상 상승한 날짜가 네. 며칠이냐 네. 이런 것도 따지는군요.
이거야 뭐 돌려보면 나오는 건데 네. 일단은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64일 이상을 1% 올라왔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가장 안 좋은 해일 것 같은데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는 하나 단편적으로 보는 그림이니까요.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소식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테슬라? 예, 테슬라가 이제 금요일 종가로 네.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이죠. 네. 장 마감 18분 남겨놓고 원래 마이너스 4%였어요. 테슬라가? 예. 네. 근데 18분이 조금 지나면서 갑자기 플러스 6%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패시브 펀드의 광란의 매수가 광란의 매수가 네. 이어지면서 약 $1,500 이상의 주식이 거래가 되면서 원래 평균 거래량의 4배가 터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끝난 거는 6% 이상을 끝났는데 상승을 끝났는데 일단은 그건 이제 금요일 날 얘기고 네. 오늘은 이제 어차피 편입이 됐잖아요. 네, 네. 오늘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CFRA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력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면서 일단은 끝났다 모든 건 네. 예, 편입이 되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천천히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현재 S&P 500이 1.69% 비중을 차지하는 예, 벌써 시총 6위에 등재가 됐습니다. 대단한 기업이고요. 네. 이게 이제 올라온 그 거래 대금의 모습인데 과거에 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거래 대금이 나와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 펀드 매니저가 광란에 매수했다. 18분 동안에 그때 나온 주식이 거의 한 1억 주가 거래가 됐거든요. 일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단은 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편입을 네. 시키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뭐 특별히 나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요 일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얘기했지만 패드가 주요 은행이 이번에 테스트에서 타격점을 받으면서요. 자사주 매입을 허용했는데 네. 일단 자사주 매입이 허용된 은행은 예, JP모건 체이스, 시티, 골드만삭스, 뱅크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 제한 확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JP모건 체이스는 내년도에 300억 달러의 자수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약 한 300억 달러면 33조 원 정도? 그렇죠. 엄청난 큰 금액을 일단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여전히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수주 매입이 풀렸으니까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에 자수주 매입을 한다고 예정했으니까요. 혹시 네. 골드만삭스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일단 월가에서는 시티은행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자 PBR이 네. 0.7, 1.01로 극도의 저평가권이 있기 때문에 요들 기업 사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은행주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50개 종목 내에 네. 금융주가 없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인기도 없고 네. 관심도 없고 예, 사고 싶지도 않고 이런 주식인데 네.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조금 은행주가 좀 갈 것 같아갖고 더군다나 이렇게 자수주 매입을 크게 한다고 그러면 주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조금만 사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일단 뭐 가치 주기도 하고 네. 경기 민감 주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일단 내년 도에는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뱅크 아메리카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티보다. 네, 시티보다. 근데 왜냐하면 네. 버핏이 갖고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아메리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시간에서 한 5% 이상 JP모건 체이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은 중국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국에서요? 예. 왜?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한 거예요. 뭐 따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소비 수준이 좀 높아졌나요?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나이키에 대한 네,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갖고 네. 뭐 잘 되는 매장은 줄 서서 구입하는 것도 봤거든요. 나이키에 대한 왜 선호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 높은 지역이 중국입니다. 나이키 그 다음에 반스 같은 신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키를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4%가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또 온라인 매출이 무려 84%가 증가하면서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예상치는 62세트인데 78세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105억 달러였는데
112억 달러가 나와주면서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망까지 낙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요거 하나 그림이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나온 그림인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이키 제품을 많이 사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쨌든 나이키에 대한 어떤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고. 뭘 저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뭘까요? 뭐 운동화도 있고요. 신발 네. 한 박스는 아닌 것 같고 한 봉지 그죠? 한 봉지당 에어맥스도 있는 것 같고요. 패딩 같은 거 사셨나?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에어맥스가 있긴 한데. 아, 에어맥스? 네, 에어맥스 있습니다. 아, 비싸지 않습니까? 김 프로님이 사주신 겁니다.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나이키가 얘기 나오니까 한번 에어맥스를 얘기할 때 한번 신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신어보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섭섭하네요. 네. 저는 아직 없습니다. 에어맥스가요? 네. 아. 한 20만 원 하죠?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네. 제가 제 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발 맞지도 않는데 뭐 주시면 뭐합니까? 발 큰 거 신으세요? 저요? 예. 네. 아니 기본적으로 키가 있으니까. 네, 키가 있으니까. 네. 280 신으세요? 아닙니다. 265. 됐어요. 하여간 제가 이제 나이키를 얘기할 때 자꾸 웃고 이런 얘기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네. 그 남녀노소 뭐 예를 들어서 3대가 모였을 때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일치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다 아는 브랜드. 아. 제가 보기에 그게 나이키, 뭐 디즈니 그런 기업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우리 아버지 세대도 다 알만한 브랜드고 그때도 뭐 비싼 신발이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좀 너무했나요? 아니죠. 되죠. 됩니다. 예, 하여간 요런 메이크 요런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디즈니라든지 요런 나이키 같은 것들은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것들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현재 시간에서 한 5%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신어봤으면 뭐 좀 더 알 텐데. 네. 그러니까요. 영국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에 들어가자 갑자기 여행 관련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크루즈가 한 10%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항공주가 한 6%대까지 네.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지노가 10%대, 네. 여행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라든지 부킹홀스 같은 기업들이 다 3%대 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형으로 대변하고 있는 네. 러셀 2000 ETF, IWM도 약 3%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도 5%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봉쇄가 딱 들어가자마자 네. 동시에 다발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코로나가 2차 팬데믹, 그러니까 2차 물결이 왔을 때 네. 빠진 것처럼 바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쨌거나 당분간은 여행 관련주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대신에 요 준비도 같은 이런 팬데믹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간에서 모습이니까 좀 이따가 장 시작하면 조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가장 좀 크게 작용했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대요. 전파력이. 네, 전파력이 굉장히 네, 강하다고 합니다. 심하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오늘 빠지는 게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네.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딱 떨어진 거죠. 맞아 떨어져 갖고 아, 마침 좀 빠지고 싶은데 네, 마침 이유가 빠지고 싶은데 우느라기 뺨 맞는 것처럼 네. 이게 좀 빠지고 싶은데 뭔가 좀 터진 건데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오늘 날짜로 해서 그 추가 부양책이 하원에서 표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하원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미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시장의 피로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핑계로 좀 빠지는 게 한 50%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우는 아이가 뺨 맞는 거 아니고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울고 싶은 아이가 그렇죠. 아 울고 싶은 아이. 네, 우는 아이 뺨 때리면 보는 게 아동학대 쪽인 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 네, 울고 싶은데 예, 뺨 맞는다. 네. 속담이죠.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거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는 게 있는데요. 네. CNBC에서 모든 아이비들한테 물어본 내년도 S&P 500 목표 지수가 나왔습니다. S&P 500의 예. 목표 지수. 예,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 네. 그래서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낮은 편이죠. 네. 3,800을 얘기하고 쭉 나오는데 네. 제가 4,100 이상만 제가 노란색을 칠했어요. 네. 높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BMO가 4,200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4,300 네. JP 모건 체이스가 4,400까지 보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4,400. 예, S&P 500이 현재 3,700이니까 예, 앞으로 한 20%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오펜하이머가 4,300, UBS가 4,100으로 해서 이 다섯 개 IB는 일단 4,100 이상을 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낮아봐야 3,8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무조건 높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대한 네. 일단 대략적으로 목표 지수를 잡으면 되는데. 아 이게 근데 맞아요 이거 매년? 매년요? 예. 네. 대체로 이 사람들이 예측한 수치가 네. 맞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걸 보고 왔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 2020년에 대한 전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얘기예요. 네. 안 맞. 우리나라는 더 틀리는 것 같아 여기보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네. 산출한 근거를 보시라는 거죠. 이걸 왜 산출했냐면 EPS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기업에 대한 실적은 올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전부 다 대부분 IB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제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네. 이 정도 EPS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보는 건데요. 아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정프로님께서 네. 그런 내용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틀릴 만한 이유도 일단 어쨌거나 이렇게 지수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다 보시기 힘드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높게 보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JP 모건 체이스인데 네. 4,400을 보고 있습니다. 4,400 예, 가장 좋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보는 게 예, CT하고 뱅크 아메리카의 예, 3,8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높은 수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이 4,056포인트라서 지금보다 9%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좋은 거죠. 깔끔하죠 뭐. 네. 내년도에는 지수가 9%가 더 올라간다. 그럼 개별 종목들은 보통 한 20%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시면 틀릴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한 IB도 낮게 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지금보다 나을 걸로 보고 있다는 게 월가의 대략 다수의 실적인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아까 4,300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그러면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있냐? 네. 아니 틀린다고는 뭐가 왜 틀리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있군요. 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왔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네. GDP 대비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똑같은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고요. 네. GDP 대비 스탁이 더 커지면. 시장이 더 커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한국도 아마 한 제가 보기에 GDP 대비 현재 코스피 시장이 한 120-30% 할 거로 기억하거든요. 120-30? 네, 120-30%.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네. 미국은 현재 239%입니다. 239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100%타일이거든요. 네. 100%타일은 뭐냐면 그 뒤에 몇 명이 있냐는 뜻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럼 이게 거의 맨 앞에 있다는 거죠. 100%면 100등이 아니고요. 내 뒤에 100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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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일단은 네, 네. 가장 높은 수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4,300이 나오려고 그러면 네. 이 시장과 GDP 관계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미 239%인데 더 커진다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도 과열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V 세일즈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거든요. 네.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냐 하는 건데 지금 매출의 3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S&P 500 전체 종목들이. 네. 이 3배도 역시 100%입니다. 지금. 지금 많은 수치죠. 네.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EV 에비타. 사실은 이제 EV 에비타에서 에비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더 영어 이익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건데 이익을. 네, 네, 네. 보신 것처럼 뭐 이자하고 택스하고 감가상각을 띄기 전에 어닝인데요. 보신 것처럼 EV 에비타가 15.9배 해갖고 이것도 역시 100%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네. 역사상 최고치죠. 그 다음에 포워드 PR이 22.3배로 96%에 상위 4%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부 가치 플러스 북벨을 보게 되면 네. 3.9배입니다. 이것도 역시 92%입니다.
그 이거보다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지수 전망이 거의 틀려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으려고 그러면 239%가 아니고 뭐 300%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EV 세일즈가 3배가 아니고 4배, 5배를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똑같이 네. 얘기하면 EV 에비타가 15.9배가 아니고 20배 정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PER은 뭐 28배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과열인데 네.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치에 이미 와 있는데 더 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EPS만 가지고 얘기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이미 과열이 보여지는 지표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네, 일단은 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네. 만약에 239%가 아니고 300%라고 그러면 네. 그때 정말 그때는 과열이거든요. 그럼 장이 빠져도 누구도 할 말 없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과열된 시장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유지한다? 더 올라간다? 라고 보는 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거기는 왜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요? 여기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 다음에 또 나오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 전망을 갖고 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원활하다. 많은 분들이 1분기 안에 접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 얘들의 그 배경에는.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예상을 그쵸,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1년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상당히 핫하게 들어올 것이다. 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갖고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현재 그 서베이상에서 보게 되면 네. 41%는 백신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31%는 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다음에 28%는 확신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백신 거부에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명 중에 4명만 맞겠다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최소한 7명이 맞아야 되거든요. 10명 중에. 아. 그래야지만 집단 면역이 생겨서 경제가 재개되는데 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맞겠다 했다가 지금 맞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은 잠깐 좀 더. 아, 맞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아, 일 빠따로 아니 저 첫 번째로 드신 아니 첫 번째로 맞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아, 그럼요. 백신 나오면 무조건 자기 아니 저, 원래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좀 보면서 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려고 정책은 내년 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지만 네.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또 굳이 빨리 맞는 것보다는 앞에 상황을 좀 보고 네. 뒤에 맞겠다는 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일단 아까 얘기처럼 골드만삭스가 사전에 생각했던 네.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수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경제 활동에 제기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커지면 연준이 자산 구매를 하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2020년 국제 수준이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네, 얘네들은 네. 금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물론 저는 맞게 맞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과열이고 시장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치면은 백신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모든 것들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하나하나 다 겹쳐질 때 그때 나올 정도의 숫자를 지금 제시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월가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월가 분위기가 네. 사실은 이제 그 화이자 백신 나올 때만 상당히 좀 기대가 컸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은 뭐 변종 바이러스다. 그다음에 또 이 접종에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안 맞는다 하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장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 잠깐 저 기업 뉴스 좀 보고 뉴스 봐야죠. 네. 네, 29분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은 별게 없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나이키는 예, 잠깐만요. 예, 실적이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나이키는 현재 시간에서 5%가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5%요? 예, 5%. 와. 사상 최고치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짜로 해서 S&P 500에 편입이 되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다음으로 여섯 번째 큰 기업으로 일단 등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시간에 3.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이피모건 체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달러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에 해서 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월마트가 오랜만에 투자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 평균에서 시장 수익률 상위로 해서 다리를 얘기하면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RBC 캐피탈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일단 의견을 올렸는데요. 월마트가 아시겠지만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일단 투자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팩트셋 여러분도 아시죠? 증권정보, 뭐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여기도 보면 13센트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88이 나왔는데 실제로 잘 나온 거고요. 매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여기는 각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더나는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부터 FDA에서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보급된다 하니까요. 이것도 그 기대감 때문에 1%가 시간에서 올라간다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참 애플이 지금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 네. 캘리포니아가 지금 셧다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점포를 전부 다 문 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오프라인상에서는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는 모양이군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수를. 자, S&P 500이 1.17%고요. 네. 네, 다우가 0.97%, 나스닥이 0.95%로 1% 안팎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프로님 방송 진행하실 때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이제 그 편입된 기사 다음 날부터 내일이죠. 20일부터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이미 예상한 거라서 네. 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준비도를 좀 볼게요. 예, 반대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수혜주가 되겠죠. 네, 네. 예, 준비도를 보시게 되면 예, 준비도는 반대로 예,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루즈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예. 네. 지금 현재 카니발, 예, 카니발 크루즈 보면 예, 5%가 빠지죠. 대부분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코로나 피해주가 빠지고 수혜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그리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아마.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거 아마 한 1% 많이 빠지면 1%대 네. 올라가네요 아마존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갑니다 0.1% 그래요?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애플은 아까 매장이 좀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봤자 제가 보면 1%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1%도 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 빅5가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금닭이라는 거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틈을 타서 한 3개월 동안 쉬었던 빅5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짜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개장 상황을 보니까 약간 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빅5는 잘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장도장님과 함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한 주를 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장 본부장님은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보냈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인상 깊은 얘기를 듣고 와서 인상 깊은 얘기. 예, 인상 깊은 얘기. 예, 저희도 좀 전해 주셔야죠. 예, 정프로님하고 또 애청자분한테 듣고 얘기 전하고 싶었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 제가 YTN에 나갔었거든요, 라디오에. 왜요? 예? YTN이요? YTN 라디오. 아, 뉴스에 아니 나오... 그 저기 그 아, 뭐 대담... 생생경제. 아, 이름이 생각나. 아, 생생경제. 생생경제 나왔는데 네. 이제 이렇게 얘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앵커께서 아, 왜 본부장님은 그런 지상파에 안 나가시냐.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다리를 놔줄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네. 얘기하다가 아 그럼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 3% 나가면 됐더니 딱 앵커가 딱 그러시러 3% 나가면 끝난 거죠. 아 그럼 그냥 그러면 나가시면 끝나겠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모든 걸 다 합쳐서 3%가 가장 뛰어난 경제 방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 나가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3% 나가면 끝난 거다. 더 이상 나갈 필요 없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예, 뭐 부정적인 의미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분이? 아닙니다.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3%의 위험이 네. 엄청나다는 거죠. 아유, 다 그 위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같은 훌륭한 게스트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 프로님의 다 예, 공이죠, 뭐. 그것도 있죠. 네. 자, 오늘도 한 주 시작을 또 이렇게 유쾌하게 해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 이제 뭐 더 이상 방송 나가실 필요도 없으실 만큼 공인받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